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곳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조금씩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악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계속 갑니다. 네. 계속 일단은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새 코스피가 2,500 코앞까지 와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시장? 코스닥은 850이 넘었어요. 그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짚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종목별 등락 현황도 보게 되면, 네네. 코스피가 639, 그리고, 아, 상승이 639, 하락이 242,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이 978, 그러니까요. 하락이 518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 3배입니다. 3배인데, 네네. 웃기죠? 근데 지수는 0.3%. 0.3% 올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종목 장세다. 이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뒤집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참 시원스럽게 올라가시면 좋을 텐데 참 이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 움직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기회를 뭐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가라든지 환율은 이제 리스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가가 오르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게 항상 지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주 이제 미국 쪽에도 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물론 높은 상태긴 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월 대비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가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 6월 달 전후로는 이제 더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논의 얘기지만은 뭐 금가 금이라든지 구리 같은 것들이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주식시장 외에 어떤 대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대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다. 왜? 작년에 계속해서 발목 잡았던 긴축 이슈가 올해 들어와서는 선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현실화가 우려감 해소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 2,500포인트 넘었지? 언제 2,600포인트 갔지? 아마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네. 어쨌든 그래도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약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중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될까요? 네. 아, 요즘 와서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로또 번호를 찾는 것처럼 다음 이제 타자는 누가 될까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아, 그쵸. 그래서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오늘 장 초반 이후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과연 이제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인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시장 여기서 이제 또 힘이 빠질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오늘 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바이오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 미워도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일단 유망 섹터로 갑니까? 네. 일단 보는데 2차 전지를 보는 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대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세부 지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가느냐 아니면 일부 수혜가 되는 종목들만 움직이느냐, 요거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2차 전지 이슈에 대한 것들의 약발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이제 조금 소진이 되느냐,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다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아직까지 2차 전지구나라고 계속 모든 걸 다 봐두지만, 그게 아니라면 2차 전지 비중을 지금부터는 서서히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1차적인 전략이고, 네. 두 번째는,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혜들이 또 나타날 거란 말이죠. 2차 전지 내에서 만약 이번에 그 구성 소재 같은 경우는 부품에서 재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결국에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분명히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주로 어쨌든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
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종목들 얼마만큼 빨리 잘 찾느냐가 이제는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이제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부각이 됐었던 SKI 테크놀로지란지 그리고 TKG 휴캠스 뭐 후성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제 응급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KBG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또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결국 KBG 같은 경우는 응급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지금 종목이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KBG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도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그 안에서 양상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가던 것에서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네. 시초가 공략 종목은 원래 SKI 테크놀로지를 할까 하다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마이크로 컨택솔이라는 종목으로 좀 바꿨어요. 마이크로 컨택솔? 네, 반도체 네. 쪽에 일단 선택을 좀 했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폭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래꼬리가 전 거래일과 달리 아래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이 아래꼬리를 한번 잡아보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DDR5와 연관성 있는 DDR5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 로드맵 그리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가 올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올 연말에 바로 이어서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그러니까 에메랄드 FPGA를 또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DDR 기반의 멀티플렉서 MCR DIMM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작년 12월 달에 그 DDR5 MCR DIMM 샘플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쪽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가 DDR5 와서는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DRAM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 상태 가깝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재고 적체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DDR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DDR5 서버용 DRAM 인증을 획득을 했고 요 인증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인텔향 공장 가동률, DDR5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적자 이슈만 빨리 선반영시키고 해소가 된다라면은 아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전방 업체에 그 메모리 테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매수가는 일단 7,000원에서 7,2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120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으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0% 정도 수준인 8,5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마이크로 컨택솔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시세가 나왔다가 어제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마이크로 컨택솔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